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시자가 아니고 할멈충. 할멈충.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우리 엄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내가 계속 욕을 합니다. 치매 걸린 미친 할멈충이라고. 원제. 아내가 저희 엄마에게 할멈충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내랑 대판 싸우고 합의하에 글 올립니다. 추석 연휴 제사 장보기 그리고 김장 문제 때문에 싸운 건데요. 참고로 추석 연휴 장보기를 먼저 싸우다가 김장 문제는 뒤에 터져 나온 겁니다. 아씨 진짜 아씨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이 여자. 여하튼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라 글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남편인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살짝 조금 민망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집은요 그렇게 막 시집살이가 있는 그런 거지 같은 집이 아닙니다. 아니 막말로 저희 엄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집살이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김장 때도 그냥 좀 일찍 와가지고 김치만 가져가라 하셨고 제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난 뒤에 바로 친정에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사가 아니고 이거 추석 명절 차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아내 옆에서 일을 도와줘도 그래요. 저희 집은요 그런 저에게 아무도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 쿨한 신세대 집이죠. 솔직히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손주들 보는 재미 때문에 조금 자주 연락을 하긴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애들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집에 사는 그 못된 시자들처럼 애들이나 아들인 저 뭐 밥을 잘 챙겨주니 뭐니 어쩌니 이런 간섭은 일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아내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희 엄마가 간섭이 심하다면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 때 저희 엄마가 좀 일찍 와가지고 김치 챙겨가라 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아내는 월차 내고 얼른 싸게 싸게 와서 일 도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다 꼬아서 듣고요. 제사 음식 차리고 친정 바로 가도 된다 라는 이 말은 설거지는 물론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고 가라는 그런 말로 꼬아 들으며 애들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신 걸 가지고는 지금 내 새끼들 잘 돌보고 챙기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썩을 이런 간섭하는 걸로 꼬아 듣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모든 게 다 그래요. 저희 엄마랑 연관이 됐다 싶으면 만사가 다 베베 꼬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음이 꼬여서 그런 겁니다. 이건 마음이. 지가 못된 거야.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특히 이번에 싸움을 하게 된 건 바로 제사 음식 문제.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얼마 전 저희 엄마가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로 저 두 사람이 싸움을 좀 했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에게 듣기로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엄마랑 아내랑 애들 그리고 이렇게 네 명이 만나가지고 장을 보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명절 장을 보는 거다 보니까 짐이 좀 많았는데 그 와중에 애들은 또 너무 산만하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이다 보니까 사내 아이 둘이다 보니까 이때 저희 엄마가 제대로 케어를 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다 횡단보도에서 살짝 사고가 생길 뻔했는데 이때 아이들이 달리기 경주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생기진 않았고 이때 가슴을 쓸어 내리던 저희 엄마가 아내에게 당신 며느리에게 조금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네가 평소 교육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사고가 생기진 않았다만 이게 다 알고 보면 민폐다 민폐. 애는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야지.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맘충이라고 하더라 등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아 물론 저도 제가 보기에도 말이 조금 강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당시 어머님이 너무 놀래기도 했고 어쨌든 무탈해서 안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화가 나면서도 좀 안도가 되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 그래가지고 말을 좀 그렇게 조금 하신 건데 이 여자가 그걸 또 잔뜩 꼬아 듣고는 거기서 버럭버럭 어머님도 똑같아요. 당신도 맨날 아들 걱정만 하고 며느리인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 다 똑같은 맘충이네요, 맘충. 그런데 어머님은 다 늙었으니까 할맘충이네. 라며 그 큰 대로에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막 바락바락 미친듯이 대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고 또 말이라는 게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아내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묻기만 했는데 이 여자가 또 저한테도 화를 냅니다. 그래 이 새끼야, 내가 네 엄마한테 맘충이라고 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시도 때도 없이 지 아들 잘 사나 싶어 연락하고, 아니 집착하고, 툭하면 아들 먹일 반찬 가져가라. 내 새끼 먹일 김치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얼른 와라. 그리고 밥 같이 먹으면 일부러 나한테만 쉰 밥 주는데 그런 이 엄마가 맘충이 아니면 뭐냐? 딱 이러더니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만 물건을 다 집어던져요. 일단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죠. 아니 야, 너 진짜 상황을 너무 꼬아 듣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맘충이라는 게 제정신이야? 어? 뭐 대충 이러면서 제 나름 열심히 달래는데요. 이 여자가 더 흥분을 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맘충이라는 말을 내가 먼저 꺼냈냐? 네가 엄마가 먼저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맘충, 아니 할맘충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뭐가 잘못됐는데? 놈아! 막 이러면서 계속 할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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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걸린 할맘충, 치매 걸린 할맘충, 치매 걸린 할맘충, 너는 그 할맘충이 낳은 새끼충. 아, 이거 진짜 뭐 마누라를 펼 수도 없고. 여하튼 이 여자가 너무 흥분을 하길래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싸움을 멈췄어요. 그리고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 명절 때까지 그러는 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아까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달래보려고. 그랬더니 또 흥분을 합니다. 나는 맘충이라 할맘충은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 갈 거면 할맘충 아들인 너 혼자 가라. 나는 맘충이라서 내 새끼도 절대 못 보낸다. 딱 이러면서 또 난리치고. 와, 아니 그래 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맘충이라는 말을 먼저 하신 거 거기까지는 뭐 잘못을 한 게 맞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솔직히 그 노인네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나쁜 의미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에서 본 단어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알면서 거기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치매 걸린 할맘충이라니.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납득도 안 되고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 물론 시작은 저희 엄마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잘못의 크기를 보면 저희 아내가 훨씬 크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아내는 계속해서 뭐 엄마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올 추석은 물론이고 영원히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솔직히 사과받는 거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그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인데 아내가 먼저 사과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냥 본인이 먼저 좀 숙이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다 풀리고 쉽게 어? 모두가 편해지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꼬우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어? 그 어른한테 이겨가지고 뭐 할 거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완전 금강석 수준으로 단단해서 말이죠. 아,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싸웠고 또 같이 볼 거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일찍 와가지고 김치를 가져가라고. 야, 그지 같은 놈아. 진짜 김치만 가져가라는 거면 일찍 오라는 말은 왜 하는 거야? 그냥 다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오라고 하지. 그리고 명절 음식 차리고 간 뒤에 가도 된다. 이거는 음식 장만부터 세팅까지 일 전부 다 하고 가라는 소리잖아. 아우 진짜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살면 개 깝깝하겠다. 살이 날 것 같아. 댓글. 아 진짜 개 돌대가리 같은 놈.
어이 남편,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 새끼야? 어, 글 쓰는 시간이 아깝고 공기도 아까우니까 숨도 쉬지 마라. 어? 대댓 2. 맞죠. 일찍 오라는 건 일찍 와가지고 김장을 같이 하고 나중에 김치를 가져가라는 말이죠. 김치만 가져갈 거면 왜 일찍 가? 그런데 이 정도도 해석을 못하는 초돌대가리 남편과 함께 살려니 아우 저 여자도 제정신으로 살긴 힘들겠어요. 2번. 우리 엄마 절대 안 그래.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또 튀어나왔네. 에이라이. 티. 3번. 이 집 남편 직장에서도 완전 찌꺼레기 취급당할 것 같습니다. 눈치도 없고 일도 못하고 딱 봐도 각이 나오네. 어? 하긴 뭐 할멈충이 키웠으니 그건 뭐 당연한 결과겠죠. 깔깔깔깔깔. 4번. 나 방금 우리 신랑한테 아무런 설명 없이 내일 김장하는데 일찍 와가지고 김치만 가져가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더니 뭐긴 뭐야. 얼른 와가지고 일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라이 등신아. 눈치가 그리 없어서요. 조만간 이혼 아니 할맘충에게 반품 당하겠네. 축하해요. 5번. 다른 거 단 하나도 필요 없고 며느리한테만 쉰밥을 주는 거 보면 너나 너희 엄마가 하는 말 진짜 하나도 안 믿긴다. 그걸로 그냥 끝인 거야 이 새끼야. 알아? 이 할맘충의 유충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남편 보고 눈치가 없니 뭐 바보니라고 하는데 저거 다 압니다. 알아요. 뭐 IQ가 한 55쯤 되면 모를 수도 있겠죠. 알면서 덮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흘려넘기면 되지 우리 엄마 안 그래 뭐 이런 느낌 거지 같은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뭐 길어봐야 한 두 달이면 이혼 당하겠네요. 축하합니다. 아, 후기를 꼭 가져와야 하는데, 아씨, 어떡하지?